저는 AR을 계속 틀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음원을 튼 것 같은 네, 어. 그 정도로 애드립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 그 부분이 진짜 기가 막혔다 뭐 어떤 부분이지 애드립 부분이? 저는 못합니다 어 저는 못하는데 전현무 씨가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는데 오늘 약속 많이 하셨네요 영상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전현무 씨의 자신감이 참 속상해요 오리지널 들려주세요 네. 아바타 아니 근데 저는 네. 오늘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을 했어요. 네. 다시 녹화를 뜬다 해도 네. 난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예. 어. 네. 자 일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뭐 가능하시다면은 장범준 씨의 다른 노래 몇 소절도. 예. 네. 꽃송이가 꽃송이야. 꽃송이가 꽃송이가. 꽃송이.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안돼 호수 가자고 불러 뻔한 봄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흥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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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그냥 인정 그거 아세요? 장범준 씨가 네. 본인 히든싱어 끝나고 네. 신곡을 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목이 잠이 오질 않네요예요. 그리고 앨범 정보에 도움을 주신 분들 히든싱어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떨어지면 신곡을 낸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켜서 쓴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날 떨리게 떨어졌던 곡을 여러분들하고 부를 건데 TBS 조작이라고요? 아니에요. 히든싱어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아주 칼 같은 방송이에요. 힘든 싱어 제가 정확히 공략이 이거였어 90% 투표 이상을 우승을 못하면 내가 유튜브에 아무거나 신곡을 내겠다 딱 3일 걸렸어 내가 만들고 가이드 녹음하고 다음날 12시에 형님 나 이거 음원 낼게요 하고 날 4시에 내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아 저희 그 출연진들 네. 연락처를 다 받아갔어요. 네네. 근데 저 연락 올지는 몰랐는데 연락이 네. 오셔서 네. 녹음한 거 하나만 보내달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겠다. 오. 이렇게 직접 먼저 연락을 주시고 심지어 어제도 네. 전화가 왔어요. 좀 부담스럽게 전화가 자주 오네요. 아, 전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예. 좋은 결과가 있고 꼭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